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1일 오후 12시 21분입니다. 이제 올해가 12시간 남았습니다. 법의 지배를 영어로는 rule of law라고 합니다. rule of law. 이것과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rule by law입니다. rule by law. rule of law. 법치. 법의 지배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뜻이고요. rule by law. 법에 의한 지배는 권력자가 법을 멋대로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법을 악용한다는 게 rule by law입니다. rule of law는 Rule of Law에서는 주인공이 법입니다. Rule by Law에서는 주인공이 그 법을 악용하는 독재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Rule of Law를 하는 게 아니라 Rule by Law, 법에 의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와 법의 통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Rule of Law,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중에 한 분이고,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어놓고 있는 판사들이 바로 이 rule of law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신년사 내용이 바로 Rule of Law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사한 신년사입니다. 즉, 법이 권력을 이긴다. 권력이 법을 이긴다고 하면 그건 Rule by Law고, 법이 권력을 이긴다 하면 그건 Rule of Law가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 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 시설로 연결되는 형사 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 사법 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 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흉악 범죄나 부패 범죄의 수사, 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아주 시적절한 신년사입니다. 뭐 엄정하게 수사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동부구치소에서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오늘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사망자, 벌써 구치소에서 사망자가 두 사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오히려 최우선이다 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형사법령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분간 검찰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왔습니다.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 소추, 공판, 형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됩니다.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집단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집단의 자유. 자기 편만 자유로우면 되고, 자기 편 소속이 안된 사람은 부자유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친문무죄입니다. 친문무죄. 문재인 편에 서 있으면 무조건 무죄다. 문재인 바깥에 있으면 비문유죄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가지고, 요게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바로 직설적인 비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읽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섬뜩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다고 공개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검찰에 대해 한 가지 부연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하여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합니다.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혐의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인권 변호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엄정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일단 구속했던 것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즉시 구속 취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검찰총장을 제가 처음 봅니다.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봅시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소망을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검찰총장 윤석열 아주 잘쓴 글입니다. 검찰 개혁은 바로 윤석열 총장이 하자던 대로 하면 검찰 개혁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걸 대소왕급을 가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권의식, 법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물 낫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신년사입니다. 요걸 조갑제 닷컴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